없는 익숙한 모습, 익숙한 풍경이 새로운 고민을 만들었다. 문명기기의 발달로 송글씨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 글씨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바르고 깔끔한 글씨를 원하십니까? 제가 악필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특별한 비법을 찾아 오늘의 지식인을 만나러 고고고! 한 글자 한 글자 애정을 담아 글씨를 쓰고 계신 이분! 소개합니다. 반듯하고 예쁜 글씨 나에게 맡겨라. 오늘의 지식인 최재만 씨. 2009년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상입니다. 그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부분 최우수 대상 받은 거고요. 화려한 수상 경력의 소유자인 그는 어떤 악필도 쉽게 바로잡는 글씨 규정선 틀로 발명 특허도 받았단다. 우리 둘째 아들이 왼손잡이인데 글씨를 무지하게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아빠 그 글씨를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겠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최재만 씨.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의 고민을 외면할 수 없어서 직접 예쁜 글씨 쓰는 법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봤어요. 이리저리 써보며 고민 끝에 수많은 자료를 뒤지며 연구하기를 2년 효과적인 규정을 위한 글씨 규정선 틀을 완성했다. 이것이 바로 특허에 빛나는 8칸의 마법 글씨 규정선 틀. 아이고 눈부시다 눈부셔. 규정선에 맞춰 자음과 모음의 크기를 익히고 글자의 바른 위치를 연습하면서 글씨 크기와 위치의 기본 원리를 익히게 해 조화롭고 바른 글씨를 쓸 수 있게 도와준단다. 이 틀에 맞춰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일정하고 가지런한 글씨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숫자를 쓸 때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숫자 중심에 줄을 딱 그어본다고 생각하면 쉽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래 위가 일치가 되도록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기본. 획의 순서를 지키고 가로획은 수평이 되게 주의하면 끝. 교정 전엔 지렁이 기어가듯 구물구물하던 글씨도 최재만 씨의 손길만 닿았다 하면 바르고 예쁜 글씨로 변신! 3, 4개월 맹 훈련 아래 악필의 고통에서 탈출한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정말 확실히 변했네 변했어. 하하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해. 아유 나도 좀 배워볼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입소문을 타고 최재만 씨를 찾아 악필 규정을 부탁하는 이들이 꾸준하다고 하는데 글씨에 얽힌 사연들을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희 아들이 너무 악필이에요. 선생님도 못 알아보고 저도 제 우리 아들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여가지고 제가 조금 한 번 더 배워서 제 글씨를 좀 이쁘게 쓰면 아들한테 지도하기도 좀 편하고. 맹모 삼천지기라 아들의 글씨 규정을 위해 바른 글씨의 기본 중에 기본 바른 자세와 필기구 잡는 법 연습에 열심히인 어머니. 여기서 잠깐 바른 자세 규정법. 엉덩이를 등받이에 완전히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편 다음 팔꿈치가 90도로 책상과 수평이 되게 유지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 회원님은 지금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네. 엄지 첫째 마디, 엄지 첫째 마디를 구부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지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를 정확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려주시면 돼요. 네, 집어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잡았을 경우에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런 모양이. 하나, 둘, 셋. 세 꼭지점이 모여 삼각형을 이루면 바른 필기구 잡기 성공.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의 아랫면을 바닥에 닿도록 해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가면 된다. 약간 늦추겠지만 자세와 필기구 잡는 법만 규정했을 뿐인데 어머나 잘 쓰시네. 네 좋아요.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민만큼이나 초등학생들의 글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 또 있다. 열심히 쓴다고 쓰는데 삐뚤빼뚤 맘 같지 않은 글씨들. 너네 이거 정말 최선이니? 최선이야? 그 글씨를 늘 지켜보는 선생님의 걱정은? 평소 우리 아이들이 글씨 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글씨를 바르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악필을 싹 고쳐줄 구원투수 등장! 바르게 글씨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오셨대요. 과연 선생님의 바람처럼 학생들의 글씨가 달라질 수 있을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글씨를 쓸 건데 잘 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 수학 시간도 아닌데 분수가 출연했다. 루트 줄칼의 3분의 2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글씨 크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여백. 바로 문장을 쓰기 위한 노하우 3분의 1을 지켜라. 글씨를 쓸 적에 반드시 아랫선에 붙여 쓰면 글자가 가늘어나고 정연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 2, 기준선에 붙여라. 글자와 글자 사이는 반드시 거의 붙여 쓰세요. 이 사이를 거의 붙여 쓰시고, 띄어쓰기는 내가 쓴 글씨, 내가 쓴 글씨를 일정하게 띄어쓴다는 생각으로 글씨를 쓰면 노하우 3, 띄어쓰기는 네 글자 크기만큼만. 한 시간 동안의 수업 동안 아이들의 글씨는 과연 많이 바뀌었을까? 애국가를 다시 한번 써보기로 했는데 두근두근두근, 아유 이 아저씨가 다 떨린다 야. 자, 과연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사뭇 진지한 표정들, 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글씨 크기 조절하는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띄었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띄울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인정하는 글씨의 변화,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아이쿠,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었던 심각한 글씨였지만 오락가락하던 글씨도 기준선에 맞추고 여백은 살리고 띄어쓰기에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보니 글씨가 가지런히 정리됐다. 학생들의 글씨 변화에 가장 놀라워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선생님들시겠다. 기대 반, 고민 반으로 시도해본 일이었지만 간단한 글씨 규정 노하우 몇 가지만으로도 그 효과가 확 눈에 드러나니, 아, 정말 놀랍다는 눈치. 긴가민가 했는데 증거물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놀랐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아이들 예쁜 글씨 위에 힘써주세요. 최지만 씨에게도 선생님처럼 예쁜 제자가 있다. 오늘 그 제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데, 최근 결혼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제자 구현 씨. 두 사람에게 글자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다.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무지하게 기뻤죠. 사법고시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던 구현 씨.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악필. 필기시험을 치른 날이면 어김없이 교수님께 불려갔던 그 훌륭한 답안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쓰려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 낭패를 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글자의 가로방향 리듬을 달라고 하면 글자. 지금의 깔끔해진 글씨가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10분에 한 장씩 답안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구현 씨의 변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과의 대결을 진행해봤다. 삼국지의 한 단락을 써보기로 한 두 사람, 빠르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 하하, 정말 기대가 되는데? 다 썼습니다. 자, 일단 속도는 구현 씨의 압승. 한참이 지나서야 제작진도 한숨과 함께 펜을 내려뒀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남부끄러운 일이래요. 속도도 속도지만 제작진보다 빠르게 필기를 마친 구현 씨의 글자가 훨씬 더 가지런하고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던 것. 글씨에서의 그 가로읽이 보시면 이렇게 그 우상향으로 전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글자의 리듬하고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글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고 바른 글씨를 위해 구현 씨는 속도감을 높이는 우상향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러한 노력으로 글씨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구현 씨. 선생님 덕분에 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이렇게 장가도 가고 감사드립니다. 무심코 쓴 글씨 하나에도 감정과 표정이 있다. 웃는 글씨를 쓸지 우는 글씨를 쓸진 자신의 선택. 스스로의 노력으로 글씨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